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또 천국 하늘 보좌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시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회리문다 184강부터 오늘 185강까지 오늘 49주. 원래 1년이 52주죠? 맞나요? 52주. 그러면 이제 3주, 오늘 끝나면 3주 남았네요. 네, 3주인데 다음 주는 또 이제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고, 그러면 50주, 그 다음에 51주, 52주 두 주는 아마 우리가 외국에 영국을 가게 되는데, 대인의 나팔을 불려고 가게 되는데, 밖에서 미스터 요리문답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150주까지는 끝내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49주, 이제 남은 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49주. 우리 또 오늘 제목은, 주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133문항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와 국가와 국민을 공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또 같이 봅시다. 예. 한 번에 보고 말씀 나눈 게 있고. 143문. 우리 저번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번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184문항.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부당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5문항.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궁핍함과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 믿음, 진실함, 열렬함,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아, 그래도 알고 있고 그래도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나한테 하시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시는 말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180문항.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 주제예요. 자, 첫 번째 1.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예,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문선명의 교회도 있잖아요. 문선명. 거기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뿐이 어디 아버지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의 배에는 누가 중보자가 있어요? 아니, 누가 대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죽으신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 그리고 예수, 주 예수님 뿐이는 없어.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피뿐이는 없어. 피 흘리는 것만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잡아서 흘려서 용서받았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문선명이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줬어요? 뭐, 안상홍이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줬어요? 누가? 누굴 뭐?
이만희가 힘을 내줬어요. 저희 청면세계가 피를 내줬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혹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목숨 버릴 수는 있지만 그 피도 온전한 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의 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죄가 없는 의인의 피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이름의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기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느니라. 누구죠? 교회의 머리로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뭐 만물을. 자, 그래서 예수님 교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서 6장 18절 여기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이 또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무용교회인데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다 각자 교회인 거예요. 다. 아멘. 교회.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이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사람이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같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새 23이 아프니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불평을 안 하잖아. 나만 왜 밥 시키냐고 불평을 못 하잖아. 아프니까 불평을 못 하냐면 같은 몸이니까 그래.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 그리스도 내 지체 우리가 몸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나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프면 안 되고 몸이 아프면 안 되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그 밑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랑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적 안에서 영원토록 주시소서. 시편 28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면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사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집 옛날에 집을 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교회 신경 쓰지 않아. 그죠? 근데 내가 아마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에 그 자기 집만 그 아끼고 하나님 성전을 돌보자라는 말씀을 내가 잘못 하박국이 아니라 학교서입니다. 학교서인데 자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헛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가만히 보는데 하박국이라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예, 정정해 드립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헛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기도하고 하니까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치아를 잘 파고 있는데 굉장히 그 두꺼운 벽들을 잘 허물어냈어요. 이제 그것만 처음부터 쉽게 금방 팔 것 같아요. 예,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 마가다라 꼭처럼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생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성전이고 진짜 이제는 어디서 또 그 성전 칠 수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좀 멋지게 한번 짓고 싶었는데 아씨 너무 때가 급한 것 같아. 너무 때가 급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으로 절반 반보다 더 작아졌어요. 반보다 더 작아졌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예배들에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고 빨리 속히 끝내고 네. 중요한 거는 또 나팔 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런데 또 대인연 나팔을 불라고 또 막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을 또 그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빚진 게 많아가지고 또 갚아서 그 나팔 불러 다니면서 빚진 거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야. 갚았어. 갚아고 났는데
마음이 또 내가 서운한, 뭐 좀 미안한 거야.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팔을라고 했는데, 이거 미안해. 그래가지고, 에이, 우선 카드로 긁고 사자고, 딱 이제, 돈 이제, 카드로 긁고 샀어요. 저 영국 가는 비행기표를 미리 사야 싸거든요. 또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더 싼 것들이라고 오늘 보니까 65만원짜리 또 나오더라고. 왕복 한 사람한테. 근데 그게 어디냐? 중공으로 거쳐 갔다. 중공으로 거쳐 갔나? 아니, 이미 산 거는, 아니, 환불이 안 되는 거는. 우리 거는, 아예 환불도 안 되는 거 샀어. 그냥 싸죠.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걸 필요 샀어. 한 번에 그냥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어디가 65만원짜리가 있는데, 중국으로 거쳐. 그래가지고, 이제 나 중국은 안 갈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요새 간첩 색출하면 되잖아, 거기.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려요. 몰려요. 네, 거기는. 그래서 가면, 이제 중국은 안 가기로 했어, 나는. 중국 안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예. 아랍, 나죠? 아랍 쪽으로 거쳐서 가는, 아랍 어디 쪽인가? 그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다보다? 뭐, 거기서, 거쳤다가 한 8시간 거쳤다 가는 거예요. 좀 밤새도록 밤에 도착해 가지고 아침 8시에 밤새도록 거기서 어디서 있어야 돼. 아니면 이제 난장에서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아마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아마 그냥 거기서 난장에서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아무튼 있다가 선교 가는 길이 그래요. 힘들게 나 그래야 또 은혜가 돼요. 그래야 주님 은혜가 되고요. 쉽게 어렵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아니 어렵게 아니라 쉽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어렵게 다녀야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또 하는 일들도,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을 11월 27일 날 출발해서, 12월 8일 날인가요? 10일 날. 8일 날 국내에 도착한다고 해서 10일 날 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시간이 또 걸리고 해가지고, 10일 날 정도, 12월 10일, 12월 10일 정도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저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어디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거기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교회가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좀 아무것도 없이 빈터터리로 주님이 완전히 다 엎어가지고 그래서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벌써 기도원도 주셨죠. 아파트도 주셨죠. 또 빌라도 안 지키셨죠. 이번에 또 교회도 또 만들고 있죠. 또 거기다 또 성경까지 이야기하시죠. 34번째, 35번째까지 이번에. 그러면 35번째. 네, 거기가 35번째, 거기 4개 입구가 36, 7, 8, 38개까지 불겠더라고요. 네, 상당히 넓은데, 땅이 넓어요. 한국이 한 10배도 넘은가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넓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고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도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정자가 뭐죠? 국가를 인도하는 국민을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어때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도구라고 그래요. 또 중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구. 중부. 네, 중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역자. 사역자는 누구죠? 우리가 나팔로 가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느라.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전도할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니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야풋강에서 지금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게 건져달라고.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지금 에서가 지금 온다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지 나를 죽이러 오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좀 나를 건져달라고. 아무래도 옛날에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아주 거기 400명 데리고 400명이나 데리고 전 거기 덜 끝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지다. 얼마나 야단인지 제 종들을 먼저 보내고 소 약대를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 보냈는데 제일 좀 미운 사람도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 사람 앞으로 보내고 더 사랑한 사람 맨 뒤로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하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예, 그래야 야곱이에요. 예, 우리가 야곱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야곱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 야곱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의 죄를 사과하며 용납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넘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지금 구하는 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병자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불러가지고 막 기도한 옛날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죠. 기도원에 가면은 예 그래가지고 막 마귀들 내쫓고 귀 쫓으라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게 거기서 막 의인의 강권의 역사 그 기도하는 힘 속에서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합심 기도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합심 기도하고 병자를 기도하면 병자 우리한테 오는 병자들 다 낫지 믿습니다. 아멘. 어 목사님이 막 기도해도 낫지만은 또 약할 때는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면 또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핍박을 당하며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지었더니 아, 이 사람들이 탁 들어왔어 밑에 지하를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짓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돈을 원래 1억 얼마에 넣어야 돼. 전세를 넣어야 되는데 전세를 안 들어오고 뭐 좀 저기 사격제를 해달라는 게 사격제로 보증금 좀 얼마 넣고 1,000만 원 넣고 한 달에 그러면 70만 원씩 내려가죠. 7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이 얼마나 70만 원씩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비쌌어요. 박세는 그래서 그렇게 내 70만 원이 얼마인가 내기로 해서 들어 살았어. 한 몇 달 내고 있다가는 이제 안 내기 시작하는 거야. 안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거기가 넘어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돼. 나한테 빚잖아 그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한 1년, 2년 안 냈으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그냥 이제 천만 원이 넘잖아요. 2천만 원 가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 내가 거기서. 왜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잘 살게 했고, 다 평안하게 주고, 축복하게 나누고, 우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근데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 같이 있던 사람이 건물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내 앞으로 했으면 되는데 내 앞으로 안 해놓고 떠나고 나니까 이미 늦었다 그래. 살 줄 알다가 살려 줄 알다가 미리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내 앞으로 할 텐데 내 앞으로 하려는 것도 안 하고 내 앞으로 하려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주의적인 무슨 재산이 필요하냐고 그런 게 있는 게 걸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는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당장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해야 돼. 들어와서 교체를 하고 들어야 돼.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여기 주인이 하나면은 쉽지만
상속자들이 막 나누면 나눠주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이나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 다니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내 때문에 내가 집을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입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잘 안 지나가 내가. 그래서 사람이 지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떨어진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그 집을.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지금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아유 주여 저들이 잘 되게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 사는데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니까 해야 되잖아. 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으로서는 안 돼. 이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향한 사랑을 기도해요. 이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나한테 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욕을 주고 나한테 어렵겠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그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안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다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게 진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바랍니다. 아멘. 네. 원수가 없어요. 네, 원수가 없어야 돼.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갖다 놓으면 사정을 생길 수가 있어. 주차장에다 왜 앞에다 차를 막아놔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만들어. 차를 못 다니게 만들어. 이 원수 같은 자들이 자기 땅 다니면서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적절히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살아있는 아까 했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 누굴까요? 왜요? 천년만 전 애기 낳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환란 날에 남아있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 전에 갈 걸 믿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남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후에 살아남을, 이런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환란에 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철저한 권세를 줘요. 아, 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을 갖다 인도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자, 이 회사는 무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7장 20절, 사마야 7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함이며 또 죄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자, 이제 청컨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이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제 살아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전체가 아마 기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 제자들은 그것만 위함이 아니라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 일어나죠? 아, 뒤에 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의 말, 제자들이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했죠? 제자들이 저의 말을 인하여. 제자들이 전해서 누구를 믿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뒤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주님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의전 나팔을 불고, 나팔절에 지금 공중에 오셨고, 환란이고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은 좀 저들이 모르고 안 먹기도 결국은 다 알아듣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란 날에 이제 우리가 했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정말인가를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시대적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말로 많이 전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로 전하지 않지만 행위가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을 섬겼던 이런 일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파가 돼요. 나중에 아 저들이 그런 속에서 그렇게 믿어서 믿음 생활을 쓰고 그들도 환난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전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뒤에 환난 날에 휴거될 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네, 휴거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컨대게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고 이거 지금 후손에 대한 거죠? 후손에 대한 거. 후손이 이제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구원 받을 겁니다. 자, 지금 시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그거 무슨 교리도 중요하고 장로교 그 교리도 중요하고 무슨 성령 체험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림의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고 재림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믿음이 주어져요. 이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재림의 신앙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했잖아요. 아멘. 중생의 신앙, 성령의 체험의 신앙, 재림의 체험의 신앙. 아멘. 세 단계 신앙이 재림의 체험의 신앙은 가장 높은 단계라고 했어요. 아멘. 예. 말씀을 뭐 많이 전하고 많이 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사실이에요. 사실. 아멘. 딱 세 가지 신앙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아멘. 이 신앙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이 전파되는 겁니다.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예, 죽은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12장 21절 23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유하고 무시가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자신이 어찌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느냐 시바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 죽었다. 범죄의 죄의 싹이니까 죽었어. 하나님께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아프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다윗이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신하가 어떻게 막 아기가 아프다고도 저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가서 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 겁이 나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아파가지고도 그렇게 금식하고 우는데 그거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방은 죽었으니 내가 아기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그래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내가 뭐로 기도하냐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리냐 저는 내게로 돌아오는 것 아니 아니다 그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계시기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 장로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10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요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더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죠? 아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이 있는 문제. 이 사망의 죄를 치를 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망,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원하지 않느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망이 있는 이걸 기도하지 말라, 이 사람들 위해서.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자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함으로 해방은 사실은 없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실은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에 거역하는 거를, 예, 어떨 때는 우리 어떤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해서 거역하고 해방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게 있어요. 그런 죄는, 예, 사함받 수가 없으니까, 예, 이미 버려졌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서 전도할 때 예수 전당 불신지옥 가고 다니면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예? 말라는 것과 희망하는 것과. 근데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성령을 예방하고 거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예, 아무튼 요런 요렇게 해서는, 왜 우리가요, 그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해요. 중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해방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사함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해방하고 거역하는 거. 예. 무슨 말씀? 예. 성령 역사하시지 않느냐? 예. 183은 문항.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거. 고린도서 10장 31절,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시편 51편 18절, 시편 120편 6절.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을 세워나가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을 구하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를 협동하리라. 아까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왔죠? 아까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또 자기 자신을 기도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대처 나오네.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까 나라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무에게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시편 129편 4절. 자, 여호와여 선민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 그러나 무엇이 부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부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기도하는 거. 그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뜻이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뜻을 거역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모르면 막 기도만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조금 성숙이 되다 보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지. 아멘. 뜻을 거스려서 기도가 안 돼요. 맨 처음에 막 모르니까 막 기도하지, 막. 부르짖어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깊은 그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아,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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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185문 항, 마지막.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이해,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넌 하나님의 전해들과 함께 내가 생각할 죄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헤아려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 있고.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잖아요. 천지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말을 적게 주원 부원하지 말고 정말로 구할 걸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장엄하고 나는 땅에 있고 무가치하고. 창세기 8장 27절, 창세기 3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하여 깃들과 같은 나라도 가난이 죽게 하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직관만 가지고 이 요단을 받았더니 지금은 두테라 이루었나이다. 티끌같이 생각해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죠?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그 저 의인 하나님께 100명, 애초에 100명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의인 100명만 있으면. 아니, 50. 그 다음에 50. 50. 40. 40. 30. 20. 10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나라가 하면서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생겨? 자꾸 지금 내려가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 의인 10명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거는 지금 저기 야곱인 것 같은데 야곱. 예. 이 아브라함 티끌과 같은 그 하나님 자신을 생 무가치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이렇게 지팡이만 의지했던 이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하실 때 그 무가치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궁핍함과 누가복음 15장 27절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는데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과 일걸음을 만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특권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탐자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탁질하고 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급피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버지 돌아온 집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간다. 내 급피방을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입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가기만 하면 살겠는데 감히 갈 용기는 없어요. 그래도 급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힘을 얻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내가 가서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겠다. 차라리 내가 하인으로 들어가겠다.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급히함을. 그래 갈 때 주님이 아버지가 영접했죠. 아들을. 가락지까지 끼고 송아지까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런 굽힌 마음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진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그들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으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죠? 이제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하는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하려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신
받으실 만한 것이지, 예? 그 교만하게 기도하는 건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 세리 같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신 걸 알잖아요. 아멘.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사무엘상 1장 13절 17절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시작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가 취하실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쓰느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취하여 그렇지 아니하겠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가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 대하여 신경을 톡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쟁님의 마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그러되 영혼 그 다음에 2장이에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한나 알지 한나? 아멘. 한나가 누구 어머니죠? 사무엘 네 사무엘 어머니죠 어머니예요. 원래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네 한나하고 또 한 여자가 분인나인가요? 분인나? 분인나 네 분인나 둘이 지금 저 엘가나라는 저 남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인데 예브라임인가 엘가나가 저 두 여인이 있어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저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나를 엘가나가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 음식을 갖다가 한나한테 더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엘가나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많이 줘야 되는데 엘가나를 더 많이 주니까 분인나가 너는 자식도 없는데 나 이 음식은 나는 작게 주고 많이 줘 이렇게 좀 격동을 시킨 거야. 자식이 나는 자식 있는데 많이 줘야지 하면서 격동을 시키니까 한나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자식이 없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기도를 막 하다가 이 막 바꾸는 얘기를 막 하기가 싫은 거야. 나가는 다음에 듣기가 그러니까 속으로 막 열심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동하는 거예요. 입술만. 그러니까 엘리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상하거든. 기도하는데 입술만 그 막 속에는 막 뭐가 했는데 입술만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술 취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털통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동됨이 만음을 이남이니라 그래서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엘리 제사장이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어 이게 응답이 돼. 그 평안히 갔어요 평안히 가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임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사무엘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서원을 원래 서원했잖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명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갔으니까 이제 응답 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 사무엘 2장 1절 아니야 사무엘상 2장 1절 3회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그러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데이빗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능을 위하여 기뻐하느니이다. 그래서 이제 열렸어. 막 활짝 응답을 받고 나니까 활짝 열렸어. 이제 천국이 돼버렸어. 그게 지금 이 기도의 지금 저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죠. 예, 그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기도하라. 깨달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5절 19절 따로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니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양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여기 지금 깨달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만 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통역을 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방언하는 기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방언하는 기도가. 그래서 통역도 나오는 거예요. 아, 통역하기로 열심히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기도하면은 깨달음이 와요. 방언이. 방언 이제 그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영어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 방언 찬양도 있죠. 예. 네, 그 지금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음으로 해야 깨달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로 믿으라.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구했는데 도대체 계속 믿지는 못해.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응답이. 기도를 많이 하고 완전히 기도가 찼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근데 기도하고 받은 것은 주관에서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것은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런 동안 바람을 빨갛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억지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이래 정하려 없는 자. 하나님 있잖아요. 두 마음 품은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하나님 품은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막 죄종들도 이렇게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이렇게 되게 싫어. 그냥 막. 그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앞에서. 싫어해.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막. 두 마음 막. 막 얘기하기도 싫어. 그래, 만나기 싫은 데도 또 하나님 또 가라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나와 또 있다 보면 또 하게 고치질 못해. 이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뭐 고치질 못해. 이게 문제야, 이거. 아, 여러분, 한 마음만 가지고 가요. 예? 아멘. 네. 한 마음만 가지고 가요. 자,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9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17편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멋진 양이 있어서 나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의 앞에 우리 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 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나온 내 기도의 길을 기울여달라고. 아,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 네. 열렬함으로 열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평답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 역사는 많으니라. 아까 했죠? 예. 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왕에 쫓겨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모데서 2장 8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는 거라. 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리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따라서 기도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근데 뭐, 여러분이 무슨 은사 사모하는 것도 뭐 신임 은사를 사모하든가 뭐 예언을 사모하든가 뭐 사모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리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소리를 들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뜻도 있지만 간절한 뜻도 있죠. 간절하지만 간절한 뜻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도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이 뜻도 있어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이겼죠.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겼죠. 손을 들고. 자,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 되 주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있으며 계속해서 그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기도 간구로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금방 이루어지는 것들은 되게 금방 기도하기 짧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만큼 응답이 작겠죠 응답이 큰 거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죠 응답이 안 이루어진 건 오랫동안 기도해서 받는 거는 응답이 크겠죠 응답이 크, 결과가 큰 거예요 상이 기도의 응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는 응답이 크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끊임없이 하면 돼 중간에서 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청소년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가르쳐도 아예 가르쳐도 내 아버지와 마녀 할만하시거든 이 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하시고 지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오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짓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마녀 할만하시거든 이 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게 좀 이 잔을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이게 지금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나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미가서 7장 마지막에는 이제 응답을 기다린 거 미가서 7장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하나님만 우러 응답만 보는 거예요 응답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 응답하시겠죠 아멘. 예, 모든 기도를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해놓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을 안 기다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완전히 소리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끝까지 하고 하다가 거기서 딴 길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많이 해놓고 아니 끝까지 해놓고 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못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나도 있고 그렇죠 결국 못 깨달아서는 거죠 근데 많이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 우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도 아마 안타까운 사람들 지금도 생각나고 다시 왔으면 좋겠고 왜 깨달아서 왔으면 좋겠고 그 김 권사님 있었잖아요 예, 우리에서 얼마나 잘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돈이 다 떠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오 목사님한테 오 내가 채운다 채운다 넉넉히 채운다 그래서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국장 굉장히 500만 원이 들어와 버리더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김 그 권사님 있어 김윤선 김윤선 네 김윤선 권사님 그분이요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안 되나? 아니 전화번호도 안 돼 그냥 아, 없애버리고 되나? 가족들이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아들 딸이 본인은 에이.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로 믿다고 믿고 왔는데 가족들이 막 하니까 자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야 여자가 못 깨는 거죠. 예, 예. 그래 그걸 깨야 되는데 못 깨고 결국 이제 가족한테 그렇지 쌓여 입사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못 왔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다른 데 어디 그때 휴고 기다린다고 다른 데 어디 갔을 때 필리핀 갔다. 예, 어디까지 가고 결국 예? 필리핀하고 갔다가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못 가게 나가버린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나가버렸죠. 예, 아무튼 이제 못 가게 감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길을 끝까지 왔어야 되잖아. 근데 집에 안 들려 위로 왔어야 하는데 예. 집에 들르니까 잡혀버렸어요. 예. 근데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막 가끔 감사한 마음도 들어오고 많은데 예. 그분이 그 저기 우리 나 차에다 그때 우리 뭐야 여름에 시원하게 깔라고 그물 줬어요 그때 모시로 만든 모시죠 모시 모시로 만든 광목 같은 광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에 아주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 한참 깔고 있다가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저기
그 차에서 그 뭐죠 저기 네. 저 흙씨 있고 막 다니면서 네. 덮어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아니면 밖에 밖에 아, 네. 밖에 떨어지려고 네. 안 덮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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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 덮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귀하게 쓰이잖아. 네. 그렇게 그분은 귀하게 쓰이더라고. 네. 아, 또 그러면 이렇게 해준 거를 다 귀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너무나 생각나. 감사하고 생각나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흐지되면 흐지부지 되버려. 그러니까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또 한 분 있어. 또 한 분 있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같이 가야 되는 분들이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고, 안타까운 분들이 있고, 예. 참, 그래요. 그죠? 아, 참 안타까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응답 뭐 해요, 우리는? 환난 전에 주님 앞에 들림받는 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긴자 되어서 쓰는 아니 환난이 딱 들어와가지고 환난이 시작됐다면 그때는 이제 아 그때 뭐 우리 만약 우리가 들림 못 받았다면은 그때는 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없고 주겠지. 아 우리가 뭐 모자라가지고 안 됐다든가 뭘 했으니까 다시 나갈 길을 우리는 그 길을 훈련해 왔죠. 훈련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 길을 아예 안 간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데 우리가 뭐 모자라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된다고 그 일이 아니라고 환란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긴 자 흉곡 없이 환란에 들어갔다고 치면 우리는 환란에 그냥 가 그대로 가면서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상태에서 아유 이제 흉곡 안 됐으니까 뭐 돌아간다 버리면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래 그때까지 갔다가 끝까지 안 봤잖아. 아직 결말을 안 봤잖아. 결말을. 그죠? 결말을 안 봤잖아. 우리는. 결말을.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결말을. 아멘. 야, 결말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고 우리도 끝까지 결말을 보고 우리는 이제 내년을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죠? 아멘. 내년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데려가도록 우리. 그래 그건 내년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더 완벽한 믿음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되겠죠. 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내년을 딱 정해놓으면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해마다 왜 1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 지금까지. 더 온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10년, 20년 있으면은 느긋하니까 준비가 안 되잖아 준비가. 근데 1년을 주에서 준비를 시켰잖아, 지금까지. 1년, 또 준비시키면 또 1년 준비시키고, 이게 몇 번지 뭐 알잖아, 몇 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내년은 지금, 내년은 딱 결말이 났죠? 지금. 결말이 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올해까지는 지금, 대인연이 완전히 성취가 됐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역사적, 성경 역사적으로 올해가 성취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 69번째 희년이 1973년에 그때 용기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증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냥 주님이 1년 후에는 오지 말아라도 온다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한 걸 믿고 1년 그 이후에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간다고 생각해. 내년에는 확실히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1년 후라고. 1년 후에는 오지 말아도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죠. 손해 날 거 없어요, 절대. 지금까지 안 오셨어도 손해 한 번도 안 갔어. 그죠? 근데 내년에는 오실 거니까. 네, 분명히 오실 거라고 믿어요, 내년에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 환란이 시작이 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나팔 부는 게 완성, 신년 완성의 나팔이에요. 신년 완성의 나팔. 올해가 신년이 끝났기 때문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다고 속죄를 완성, 대인년 완성 나팔을 부는 게.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인년이 70번째 희년이 마지막 희년이기 때문에 완성 나팔을 다니면서 이 희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인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왜냐하면 70번째 희년이 오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70번째 희년으로 이제 종지를 찍었으니까. 찍었으니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하고 대인연 나팔을 근데 그 부는 것도 규칙적으로 이거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예수님 오십니다. 공중강림 하셨습니다. 테키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공중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시작됩니다. 이게 테키아거든요. 테키아를 두 한번 부르는 거야. 세 번 부르는 거야. 두 세 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공중강림 하셨습니다. 세 번. 그 다음에 쉐바린도 세 번. 세 번.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 회개합니다. 세 번이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테루아도 세 번. 예. 시간이 없습니다. 급합니다. 내가 급합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제 신령이다.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는 주님 만나려면 남았는데, 빨리 돌아오십시오. 세 번. 세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파트 세 번 부른 거예요. 두 부르고 세 번.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십니다. 모든 걸 완성하십니다. 세 번. 그래서 그 세 번씩 그렇게 불라고. 내가 이제 그거를 규칙을 요번에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니면서. 그렇게 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불고. 그리고 이제 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찍어서 오늘 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일하시고요. 가끔 벌써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는 기분이. 외국에 가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마음가짐. 네. 비행기 타고 딱 떨어지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막 맞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막 정해지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님만을 향해서 딱 그 인식선으로 영이 딱 인식선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게 지금 벌써요. 외국 이렇게 나팔 보고 다니다 보면 그때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부터 들어와. 스릴이 느낌. 긴장도 설렘도 스릴. 긴장과 설렘 두 가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맞아. 표지 언어 때문에 그죠. 사실. 자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마칩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에 그리 그 이상권 형제님이 11조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또 보내셨어요. 예, 27만 원. 한 달 270만 원 받으신 거. 27만 원 11조 보내주셨고, 예, 그분은 아마 앞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내가 지금 저기 마지막 대인연 나팔을 우리 김십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가지고 빚을 갚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 네. 카드로 이제 믿음으로, 항공권을 사고, 출발을 했습니다. 미리 돈이 들어가지 항공권 끊었으니까, 155만 얼마 들었는데. 아이고, 이영희 권사님이 들으시고는, 성경공을, 나팔절 성경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셨어요. 오늘 이제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을 하셔서. 이번 영국 나팔을 아주 편안하게 불고 올 것 같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메성 목사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막절 2부예요. 오메성 목사님 초막절 2부. 유선영 집사님 초막절 2부 예배 헌금. 하현숙 집사님 초막절 2부 예배 헌금, 김나록 집사님 주일 초막절 2부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번에 또 다시 아버지 힘을 얻어서 영국에 대년 마지막 나팔, 완성의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우리 김나록 집사님 그리고 이영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면서 외치며 저는 부는 나팔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아버지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세워지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 귀한 상급이 저들 가운데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저들도 그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십일조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상훈 아,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십일조헌금을 주님께 받으시고 아버지 행하는 일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으로들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며 주님께서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물질을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빚도 없게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이곳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초막절 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엄혜성 목사님, 유선영 집사님, 하영석 집사님, 김나룡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초막절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음력절기 초막절 마지막이 가을절기 초막절절기를 우리가 이제 이 성산에서 또 기도원에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귀한 절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모두 저희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전하는 이 귀한 아버지 귀한 말씀과 귀한 절기를 지키는 귀한 믿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 진실한 교회, 진실한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죄를 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오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초막절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추행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종들과 권속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기도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존귀 영광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오늘 저녁부터 전지 3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고아르 목사님, 고성훈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밥도 사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은혜로운 초박절 되길 바라고요. 이제 왜냐면 마지막, 우리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이른 절기, 늦은 절기, 음력절기잖아요. 마지막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잖아요. 예, 내년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가 8일 거룩한 대회. 예,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11월 22일 날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죠? 11월 12일 날, 11월 12일 날, 또 27일 날, 11월 27일 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